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들 만났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성간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모성간호학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. 우리 모성간호학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체 어떤 개념들이 제일 많죠? 결혼해서 임신해서 분만하고 그다음에 산욕기, 그다음에 갱년기, 폐경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이혼들이 많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론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성간호학을 잘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느끼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훨씬 이해가 쉽게 도모될 수 있는 과목이 모성간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산욕기, 갱년기의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는 거죠. 이 공부를 통해서요. 자, 우리 곡식 이야기를 해보면 모성간호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데 막상 시험 문제 풀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. 그래서 모성간호학 문항수도 우리 몇 문제죠? 그렇죠. 35문제를 좀 줄였었죠. 35문항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. 여러분들에게 출제 예상 문항수를 드렸는데요. 이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눴긴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요, 여러분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분만하고 산욕기, 그 다음에 생애 전환기, 갱년기죠, 폐경기. 자, 그 부분이, 그러니까 임신의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는요, 고위험보다는 정상 생리 기전을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정상 임신 간호, 정상 분만 간호, 정상 산역 간호, 그 다음에 월경 간호, 폐경 간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그래서 그 형태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대략 한 25문제 정도 나와요. 그럼 35문제에서 25문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자, 그렇게 해서 공부만 하시면 좋겠고요. 자, 모성간호학 역시 24시간으로 강의가 예정이 될 겁니다. 학원 기본서는 여러분이 그 간호관리나 아동처럼 핵심 개념과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.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아는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푸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자,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 드릴 겁니다. 물론 챕터마다 유인물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 받으셨죠? 이 시간에. 그래서 해부 생리 구조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동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. 출력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랑 이제 여성건강 간호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3페이지요. 여성건강간호의 개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. 가끔씩 한 문제 정도는 여성건강간호의 개념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16년 국시에도 여성건강간호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철학을 한번 봐보세요. 기본 철학에서 두 줄 써있죠.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여성 중심이죠. 여성 중심과 그 여성을 포함한 가족 중심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게 여성 중심, 가족 중심,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여성 중심과 가족 중심이 접근법이다 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올리고자 하는 게 기본 철학이고요. 그러면 개념에서도 봐보세요. 일생을 통한 절 연령층의 건강관리 제공하는 학문이다. 또 2번 보세요.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 중심적이기 때문에 신생아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. 이 말이 또 나오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요.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 특성과 관련해서 사춘기부터 어디까지? 폐경